네, 안녕하세요. 불기둥 주식방송 불기둥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아까 막걸리한 도어백 마신 김에 하나 올려드렸는데, 그리고 주말쯤에 올려드리려고 했던 영상을 사부가 너무 퍼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한잔 한 김에. 그려, 달린 김에 달리자. 그래서 또 하나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기술 영상 두 개를 이렇게 달콤하게 이렇게 오늘 선사해 드리는데, 좀 열심히 열공하시고 오늘 신곡으로 가는 길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 오늘 두 번째 영상은 그 기술 영상입니다. 주가 뒤짐, 주가가 젖댐을 미리 느낄 수 있는 기술. 예전에 그 DMI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를 알고 모르고 해서 팔자가 바뀐다 이런 말이 있죠. 꼭 보셨으면 합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그 후속타로 오늘 스토캐스틱 스로우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또 직강을 해드리려 합니다. 말 그대로 불샘 영상은 희석이 없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20여 년, 23년, 3~4년 막 평생 공부한 거를 나만 알면 뭐야, 내 제자님들이 알면은 무조건 미래지, 그게 미래지, 그게 노후지. 그래서 그런 생각이 크기 때문에 다 아셔야 소통이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보내드리는데, 언제든지 사제로 이렇게 인생 노후 준비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굉장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불샘 제자들은 주식을 1년 했어도, 2년 했어도, 3년 했어도, 6개월 했어도, 5년 했어도, 10년 했어도 진짜 몇 개월 만에 사부가 깜짝 놀라요. 다 아, 씨발 신궁들이시네. 이거 부끄러워 살겠나. 참 애쓴 보람이 있다. 진짜 장난 아니십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해봅니다. 아, 저 정도 이렇게 일취월장을 하셨는데, 이게 경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세월에 가면은, 아, 진짜, 뭐, 안 그래도 사부에 항상 그게 강한 사람인데, 우리 제자님들. 허허. 진짜, 큰 분들 많이 나오시겠다. 이 바닥에. 그 생각 많이 합니다. 마음은 크지만은 뭐랄까 그게 소박하면 어때요? 노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우리가 용돈 벌어 사는 거잖아요. 뭐 연금 나올 때 없는 분들 저처럼 많고 그런 분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100세 시대에 우리가 뭐 60을 먹었던 70 먹었던 50을 먹었던 40 먹었던 그런 세월을 계속해서 플랜을 짜고 찬찬히 이렇게 축적하다 보면은 이제 시작이 아니죠. 정년 후에 시작하는 분도 많잖아요. 몇 년 열심히 잘 배우고 경험 쌓아서 향후를 더 이렇게 재밌게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계속 보세요, 영상을. 그리고 계속 소통을 하세요. 사업은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안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 아닙니다. 단지 사람사 함께 늙어갑시다. 함께 뭐 조금 뭐 알았다고 뭐 혹시 뭐 좀 뭔가 아는 척 뭐 그거는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20여 년간 아 진짜 그런 건 싫고 그러려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고자. 너무 정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그 예전에 스토캐스틱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수치를 알려드렸었죠. 같습니다. 뭐, 그거를 하나로 보고 똑같아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갔을 때. 그래서 이제 주가라는 것은 이 바닷물이 있고, 이 과매도라고 하죠. 바닷물이 있고, 주가가 상승하면 이 과열 구간 있죠. 그죠? 그리고 항상 중간치, 기준선은 있게 마련이에요. 0이던 30이던 80이던 막 기준선은 있게 마련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바다를 보고 변곡을 느끼고 어느 라인을 돌파할 때, 아, 그게 수직이 열리겠구나, 아니, 과열이 되겠구나를 느낄 수가 있고, 과열이 된 상태에서는, 이제는 슬슬 조정이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감지하는 그런 게 느껴져야겠죠. 그 후지산이든 백두산이든 지진이 터지려고 하는 징조가 있으면 뭐 쥐새끼든 뱀새끼든 뭐 새들이건 노루건 뭐 호랑이건 뭐 곰새끼건 미리 알잖아요. 감지를 하잖아.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이제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이게 그 이제 항상 말씀. 이 보조지표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월을 두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가가 이렇게 추세적으로 가는 파도 이하는 이렇게 가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에 대해서 꺾이는 자리가 반드시 있고 올라간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죠? 이거를 주봉으로 보든 연봉으로 보든 월봉으로 보든 일봉으로 보든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라는 거잖아요. 이런 죽으라고 기다려서 먹었는데 죽으라고 기다려서 뒤지면은 이거 허송세월 아니야. 그지? 또 올라간다 치더라도 이거를 가야 가는 거잖아. 주가라는 가야 가는 거잖아. 그래서 항상 돌림자리에 대한 그런 뎃바꿀이라든가 꺾임자리에 대한 그런 기술들은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를 기법적으로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이 보조지표라는 친구를 어느 수치를 대입해 놓고 공학적으로 연구해 갈때 굉장히 이제 그게 이제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증시 똑같으면 담배 한대 물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 담배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걸리 한 잔, 소주 한잔 역할을 해주는 게 보조지표이기 때문에 이제 사업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2땡땡을 놓고 그죠? 우리 제자님 다 아시죠? 놓고 이제 이 수치를 이제 기준을 30을 잡으세요. 30 잡고 관행을 10을 잡고 그리고 과열을 80을 잡으세요. 80을 그죠? 80을 잡고 지금 이 꺾이는 라인은 미리 뒤짐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지금 80 이게 중요하죠. 이게 이 위선이 과열이 생기는 과열이 주가가. 자, 그러면은 주가가 오르다가 그 안에서 나머지 상승에다 뒷풀이 파동이 있을 때 여기서 어떤 현상을 하냐면 80에서 이렇게 데드가 나고 1데드, 2데드, 3데드까지 여기서 꺾여 버려요. 요게 이제 그 데드 크로스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급조심해야겠다. 자, 주가를 간다 쳐요. 이 완파동도 1파도 꺾임이 있고 2파도, 3파도 꺾임이 있고 5파도 꺾임이 있었대. 5파 이렇게 해서 뒤지잖아요. 그죠? 요 꺾임부터 요 꺾임, 요 꺾임을 조정이 나오겠구나를 이 보조지표 시그널로서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위치가 중요하다. 그래서 꺾임은 항상 그80 이상에서 데드가 나오거나 쌍데도 쓰리데도 나오면 여러분들 특히 완데도보단 투데도 쓰리데도일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그 라인이 중요합니다. 그게 80을 놓으세요. 80. 여기서 나오다가 이게 완데에 대해서 80을 꺾이면 이건 조정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가 투데에서 꺾이면 조정이 나오는 거고 쓰리데도 꺾여. 보통 쓰리데도 꺾이면은 여기서 꺾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크게 빠져요. 그래서 여튼 이 라인과 과열대에서의 데드에 대한 원칙을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 과열이라는 것은 나름의 이제 누가 봐도 한번 쳤네 이런 느낌을 주는 자리 있잖아요. 느낌을 과열권, 스토캐스틱, 스로우 과열권 80 이상. 이거는 누가 봐도 한번 아 그래도 한 번은 좀 돈이 살짝 들어왔었네라고 느낄 때 그게 이제 과열권에 해당이 되고. 주식이라는 게꼭 주가가 이제 방향은 오선을 타고 가고 있지만은 다 휴식 걸리고서 빠지는 게 아니라 오선을 타고 잘 가다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지수에 빠지거나 막 이렇게 빠질 때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오선을 타고 간건 좋은데 수순 안 걸려서 제대로 걸린 거 없이 그냥 오선을 타고 가다가 여기서 있다가 괜히 씨발 누리기 지랄이야. 아 뭐야 또 어제까지 차트 이쁘다니 오늘 뒤졌네?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말. 요게 이제 70, 80 과열은 못 가고 70은 넘어섰는데 여기서 이제 데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때 요 70날 이탈하면서 데드가 나오면 이거는 조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조정이. 가다 말고 조정, 가다 말고 투데도 쓰리데드까지 있어요. 근데 보통
일단 원두 요 라인을 이탈하면은 요거는 이 발산전에 이 발산전에 조종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는 요거를 설명 요거는 여러분들이 저 과열이 안 걸렸는데도 조종이 나와요라는 그 의문이 있을 수 있어서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 진짜 말하고 싶은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고가를 하잖아요. 최고 주식을 만나다 보면은 꺾이는 양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이평을 가지고 따지기도 하고 패턴을 갖고 따지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이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과열권으로.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제일 편한 게 뭐야? 지나온 거론, 이 과거를 공부하고 현재를 공부하면 미래가 보인다. 이게 복습이죠. 복습은 곧 미래다, 예습이다. 그래서 이 과거를 보고서 우리가 설명을 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봐야죠. 아무 차트나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막걸리 한잔 할게요. 주식을 같이 시작하거나 6개월 1년 미만 막 이렇게 과거에 뭐 우연히 한번 했었다 이거는 주식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자를 터본 경험이 있는 거지. 주식을 아 이제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누가 공부를 시작하고 그런 세월을 쌓아야 진짜 주식을 임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세월이 이제 누적이 불세면 23년을 했죠. 안 한 적이 없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참여를 안 지켜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로 미쳐 살았기 때문에 아, 누구나 다 자기가 걷는 길에 인생을 건 그런 업종이 있잖아요. 그런 게는 세무에 묘하게 그렇게 인생이 걸어왔어요. 아주 적합했죠. 쉬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저처럼 좀 스승 없고 뭐 어디 가서 뭐 하소연할 데 없고서 맨날 한가서 울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세상 저가 많은 사람들을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옥상 가서 하늘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풀릴 것인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주식이 오르고 내리고 중요치 않습니다. 내 사람들의 걷는 우리 제자님들의 심리를 어떻게 나는 심리 컨트롤이 잘할 수 있거든. 왜냐 평생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나름의 컨트롤이 좀 용이한데 이렇게 임하시고 이제 공부 시작하는 분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은 종목을 연구하는 건 중요하지만 심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리는 뭐 결국 공부에 열공밖에 없다. 심리를 잡을 수 있는 열공밖에 없어요.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심리가 컨트롤 돼요. 근데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주기 시장만 안 좋다 좋고 따지면은 약간 그런 게 좀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빠지는 게 아 새끼 봐라 이런 그림을 만들 더 가기 위해서 빠진다고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도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단순하게 부자만 보게 되면은 이게 꺾이죠. 그죠? 그래서 코로나 때 그 폭락할 때 던지고서 주식 갖는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 털리고 나서 엄청 올랐잖아요. 그죠? 언제나 그랬어. 2018년 때 1년 내에 하락장 후에 2019년 점도로 올랐죠. 그죠? 그래도 7, 8개월 올랐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던지면 주가는 올라요. 응? 그런 게 이제 그게 23년간 흘러온 이 주식시장을 딱 펴놓고 보세요. 이게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심리가 탄탄해져야 돼요. 그게 경험치고 공부를 그만큼 해야 돼요. 그래서 사버가 열심히 노력해 주는 거예요. 열심히 버틸라고. 그냥 오늘만 있는 우리가 오늘 사는 오늘만 사는 거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 또 힘내십시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래도 우리 제자님들은 그래도 신궁의 길을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뭐 우산 장수 할 줄 알고 최고 주식을 만들 줄 알지만 너희들은 진짜 걱정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좀 아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뭐네요? 이건 포소케미칼인가? 자 그냥 봅시다. 이 포소케미칼인데 그냥 봅시다.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과열 자리가 세 개가 있죠, 그죠? 세 구간이죠, 구간이, 그죠? 한번 쭉 펴볼게요. 휴시 걸렸는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데드가 나왔죠? 데드. 그죠? 80 이상이죠? 이게 이 과열이거든요. 데드가 나오고 나서 뭐가 나왔어요? 데드가 나오고 나서
이게 낮아졌죠? 그죠? 이거는 뭐 괜찮은데 이거 낮아졌잖아요? 그리고 결국 하락 파동이 나왔죠? 그죠? 그죠? 이거 대박고 나왔죠? 그럼 이것이 결국 말하는 건 뭐냐? 이 과열을 준다는 것은 다시 이 저점을 준 확률이 크다는 거야. 이게 오버슈팅, 어제 잠깐 언급한 오버슈팅이 된다, 오버슈팅. 그럼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열을 줬다는 것은. 그러니까 공이 뭐냐면은 이 공학적으로 위로 친 거죠. 땅을 짚고 공을 때렸어요. 확 때린 거요. 확 때리니까 확 튄 거란 말이야. 이게 공학적인 거죠. 근데 오버슈팅이 나버리면은 공이 여기서 뭐가 정지가 되죠? 총알도 하늘로 쏘면 뭐 우주까지 날아갈까요? 어느 순간 하늘에서 멈추겠죠? 그리고 떨어질 거 아니야. 이 속도에 의해서 이렇게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다시 리바운드를 한단 말이죠. 바닥까지. 그 리바운드하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은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갔다 이렇게 이 파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빠지고 여기서 이제 이 하늘을 우주를 봤으면은 바닷물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냐면 다시 뭐가 나왔어요? 과열권이 나왔죠. 다시 공이 튄 거란 말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과열권이 나왔을 때 뭘 조심해야 되냐면은 이렇게 데드 조심해. 데드 조심할 때 여기서 뭘까요? 80 라인을 깨지는 데드. 80 라인을 깨는 데드는 하락 파동 크게 줄 수가 있어요. 이런 날 하락 파동 크게 줄 수가 있어요. 이 자체는 20선 위에 있지만은 이 데드가 이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이 신호를.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이 많다는 거예요. 이 바닥은. 자요. 여기서도 그죠? 아니 주가는 멀쩡해 보여요. 그죠? 멀쩡해 보이는데 과열권에서 데드라면 과열권. 완데도 투데드. 그죠? 그죠? 완데도 투데드, 쓰리데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탈 후에 올라간 거는 이걸 깨지기 전이니까 이 위에서 데드니까. 그죠? 이게 투데드죠? 완데도 투데드. 그죠? 이게 투데드란 말이야. 투데드. 근데 주가는 멀쩡해 보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이 80라인을 깼단 얘기죠. 근데 얘는 멀쩡해. 얘는 주가가 올랐는데 80을 깨진 상태란 말이죠. 자, 이건 뭘 말하냐? 주가 하락을 암시한다는 거지, 보조지표는. 결국은 빠진다는 거야. 그리고 뭐야? 이게 뭐야? 오버슈팅이나 그때 언더슈팅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돼? 이건 뭡니까? 대박구죠. 그럼 이 한 달이라는 세월을 이게 사실적으로 이게 대박구 났으니까 다행이지. 아니면 이렇게 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 이게 고점에서 일단 때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여기서 났다가 여기서 다시 돌릴 수도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참 편한겨.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걸 알고 모르고 해서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물조절을 할 수가 있다. 반이라도 줄여놓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원리를 알면. 이 하나 원리만. 자, 봅시다. 이 라인이, 이 깨진 라인이요. 80, 이 과열을 주고 깨진 라인입니다. 중요한 거는. 이 라인입니다. 자, 이 라인에서 5선 타고 있는데 이게 깨졌습니다. 얘는 멀쩡하잖아요. 그죠? 근데 얘는 합방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가는 오르는 척을 하는데 얘는 합방가. 얘가 오르려고 하지만은 오버슈팅에서 얘는 끌어내리는 거야. 얘는 끌어내리는 거야. 그죠? 이걸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이걸 막아낼 수가 있다는 거야. 한 달의 세월을 다시 사더라도 한 달, 여러분, 기간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야. 봅시다. 얘는 주가가 더 높아졌어. 52죠. 높아졌는데, 시그널은 여기서는, 봐요. 주가는 여기 있는데, 얘는, 이거보다 낫네? 신기하죠. 이게 더 가기 위해서 과열까지. 근데 과열관 또 깨지죠. 여기서. 그죠? 과열하고 여기 80 깨지죠. 됐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봉. 이 봉은 이 봉 같은 느낌인데. 자, 봅시다. 이 봉이네. 이 봉. 그죠? 어? 이 봉. 조심해야 된다. 과열도 깨지는 거. 과열도 꺾이는 거. 5선 깨지면 안 좋다고 했잖아. 근데 과열 꺾이는 이런 봉. 이런 봉은 굉장히 위기가 있을 수가 있다. 그봉 나오고서 이렇게 하락파 나왔잖아요. 그죠? 그봉 나오고, 이봉 나오고서 하락파 나왔잖아. 그죠? 그러고서 결국은 이거 과열은 뭘 준다? 아, 바다를 준다. 오버슈팅이 언더슈팅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이게 뭐, 이 무슨 자리? 이 자리가? 어? 뭘 자리야? 이거를 기다릴 수 있는 자리죠. 뭔 자리? 이게 뭐야? 이 자리가 뭐야? 대박부 자리죠?
대빠꾸 자리. 그죠? 대빠꾸로 가는 길이잖아, 이 자리가. 그죠? 대빠꾸. 대빠꾸에 60선 돌파. 그죠? 그죠? 60선 대빠꾸. 이건 뭐야? 2060을 다시 만드는 봉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어?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데드가 났죠. 그죠? 80 깨졌죠. 그죠? 어? 깨졌죠. 깨졌는데 다시 갔죠. 20선 지키고. 그죠? 눌리는 사람 다시 갔죠. 이건 뭐라고 생각해야 돼? 주의해야 돼요. 물량은 줄였지만은 뭐, 여기서 뭐라 하자? 이게 뭘 말하냐면, 이게 MACD 데드 5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데드 5선. 여기서는 데드가 났는데, 여기서 MACD가 20선 위에서 성립이 된 거죠? 데드가 20선 위에서 데드가 난 거야. 그리고서 5선을 다시 탄 거죠. 이게 돼요? 이러면 다시 진입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지 활용해서 다 MACD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배가 고프면 꼭 아침 먹어야 돼요. 배가 고픈데 점심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침 거르고, 그죠? 배가 고파서 아침을 먹은 케이스고, 배가 고픈데 점심 먹은 케이스고,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많은 걸 공부하고, 기법을 연구하고, 루틴을 갖고 하되, 하나만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주식판은. 그래서 지금 이제 수많은 디테일을 주고 다 몇 눈날처럼 3년만 동안 여러분 기술을 전수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거 하나만 보면은, 아씨, 이거 MACD 하면 난 다 한 거야? 아니죠. 그러면 주식과 공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공부를 전수해 드렸는데, 여러분 열공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거는 알면은 굉장히 쓸모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야. 우리 제자님들 아셔야 되니까. 자, 요거 뭐냐? 이거 한번 보자. 이거 한번 보자. 자, 봅시다. 주가가 하염없이 갈 것 같아요. 그죠? 갈 것 같은데 여기서 이게 나왔어요. 그죠? 이게 뭐야? 어, 수박 바이럴도 돼. 어, 좋겠다. 잘못하면 사부간 말한 씨발. 풍덩풍덩 바다 물러가겠다. 이게 뭡니까? 이봉이죠. 이봉. 그죠? 이봉 하나에서 신호를 줬어요. 과열을. 이게 오버슈팅이 난 거야. 80 이상으로 오버슈팅. 근데 이봉 멀쩡하잖아. 그죠? 솔직히 이봉 하나. 이봉 하나로 어떻게 이 주식이 이렇게 반등 나오는 척도 하는데 좆된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친구가 얘기해 주잖아. 보조지표에서. 야, 과열내고 80 깨진다. 야, 하락파동이야. 좆될 수가 있어. 이거 뭐야? 털어먹기는 마지막 반등이지. 이거를 간다는 신호를 준 거야, 얘가.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로 가? 이거 오버슈팅 났으니까 언더슈팅 나요. 언더로 가야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대빠꾸밖에 기다릴 게 더 있냐고. 그죠? 그리고 대빠꾸 어디서 났어요? 대빠꾸가? 여기서 여러분들 한수 딱 한 게 요거죠, 요거. 이거를 막아낼 수 있대. 요거를 막아내고. 여기서 났죠, 여기서. 대빠꾸. 여기서 났죠, 여기서. 그죠? 대빠꾸가. 그죠?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또 80 딱 터치하고 또 물었네? 요거 또 물었어. 아, 씨발, 주가는 약 먹는데 얘는 왜 과일을 내고 대빠꾸를 내냔 말이야. 자, 봅시다. 얘가 지금 여기서 80을 터치했어요. 이게 DMI랑 비슷한 원리인데. 여기서 보면 이거 깼어요. 그죠? 요게 뭡니까? 70 깨는 거야. 아까 말한 3. 위는 7알이고 이게 3이라고 했잖아. 그죠? 요 3알. 덮어서 7알에 깬 거야. 얘는 올라가는데 여기 깨진 거야. 이 씨발 또 머리 깨진 게 잡네. 얘 올라를 못 가. 얘 때 못 가는 거야. 또 밀리는 거야. 뭐야? 아, 또 집에 여기 과열대 여기 업어줘. 바닷물 풍덩풍덩 거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또 뭐죠? 대박 기다려야 되는 거야. 대박 기 전까지 못 가. 시세를 못 내. 재밌죠? 자, 요거 봐요. 주가는 오른 게 없는데, 주가는 오른 게 없는데, 뭐라고 씨 여기서 또 이렇게 나, 그지? 여기 과열되고 이게죠, 이 과열권. 어? 요게 70 찍은 거, 70 찍고서 여기서, 어? 여기서 뭘 기다립니까? 뭘 기다려? 바닷물 빠졌을 때 뭘 기다려야 돼? 그죠? 이런 봉 같은 거 있잖아요. 뭐냐? 이게 뭡니까? 그죠? 대박구 봉이죠. 20선 돌파 봉이니까 이러고서 63 돌파로 가는 거예요. 63 돌파. 그죠? 빌딩 돌파를 논할 수가 있는 이런 식.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거 참 재밌어요. 이해를 하면 진짜 재밌지. 자, 봅시다.
여기서 꺾였죠. 이건 DMI에서 꺾인 것 같아요. 그죠? DMI를 꼭 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 뭐야? 과열은 안 갔는데 70 꺾여서 70이. 그죠? 여기서 70 꺾였죠. 70을 계속 이렇게 건들죠. 그죠? 꺾이죠. 꺾였죠. 이 라인이 뭐냐면은 이봉이에요. 이봉. 이봉에서 70을 꺾였어요. 그죠? 으쌰. 가는겨. 뒤지로 가는겨. 바닷물 풍동하러. 여기서 뭐 대박구나 그나마 기다려야지. 이제 풍동을 확인해야지. 그러고 반등 나왔죠. 여기서 요거서 나오고서 그죠? 대박구에서 반등 나왔죠. 여기 대박구. 바닷물 풍동하고. 그죠? 시그널상 풍동하고 대박구 나왔죠. 그리고 30을, 이게 30을 깨진 않았죠. 이게 트릭이었죠. 보니까 트릭이었네. 왜냐면 깨지 않았잖아. 시그널에서는. 이렇게 하고 다시 대박으로 돌리는 상황인데, 여튼, 여기서 뒤졌죠. 여기서. 요거죠. 아까 설명한 거. 이런 식으로. 얘는 이거는 뭐, 여기서 올라, 주가 올랐는데, 여기서 매도 나왔죠. 그냥 조정이 나온다. 여기 70짜리. 그죠? 70짜리. 그죠? 조정 나오죠. 70짜리 조정 80. 그죠? 풍동 대박구. 그죠? 풍동 대박구. 그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조정. 그죠? 이거 과열거. 이게 뭐 오른 게 있다고 과열거는 거 지랄이요. 근데 여기서 80을 깼네. 씨발 또 조정. 이게 됩니다. 자, 근데 다 조정은 아니에요. 이거 횡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자체가 하락 파동을 준다. 이런 식으로 무거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과열을 했으면은 언더슈팅 밑에 바닷물을 확인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 주식은. 이 자기장 같아. 그러니까 끌어당기는 N극과 밀어내는 S극 이게 막 걔는 맞분이 서로 막 지그재그 지그재그시. 그래서 사람 움직이는 동물 같은 거. 같은 종목인데 별줄 다 아는 거야. 같은 종목. 근데 누군 여기 있고 누군 여기 있잖아요. 그죠? 같은 종목인데 누군 여기서 팔고 누군 여기 손절치고 해서 어차피 그 게임을 하는 건데 그때 이런 보조 지표를 활용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눈이 생긴다면 조금은 한 번은 덜 지겠죠. 세 번 질 수 있는 거 두 번 지고 한 번 지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고 그건 누가 알려주냐는 이런 거를 우리 제자님도 아셔야 되니까 부쌤이 다 퍼드립니다. 하셔야 돼요. 공부를. 마찬가지로 이런 우량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성 SDI죠. 그죠? 마찬가지죠. 70 깨졌죠. 여기 깨졌죠. 깨지니까 조종 나오고. 그죠? 깨졌죠. 그죠? 과매도 깨졌죠. 조종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반등 나왔죠. 대박구. 그죠? 5%도 먹잖아. 또 조종 나와. 70 깨졌죠. 70 깨져 조종 나와. 똑같죠. 이치는. 그죠? 조종. 어디서? 80 깨지고 70 깨지고. 그죠? 깨졌죠. 그죠? 깨지니까 못 가는 거야. 깨지니까 못 가는 거야. 이거 내리고 있잖아. 내리는 거야. 그지? 조종. 어디서? 뭐 오는 것도 없는데 씨발 뭐 무슨 과열됐다고 조정 나오고 신기하죠. 얘는 그나마 올랐기도 했어. 얘는 오른 것도 없는데 조정 나오죠. 그만큼 이 시그널은 굉장히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DMI 저번에 이제 엄청 이제 뭐 이런 게 다 있냐고 환장하신 분도 계셨는데 오늘 이것도 하나 같이 공부 또 추가로 하시고 그리고 우리 제자님들 그 제가 이제 시그널을 이것저것 많이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해. 어떤 걸 붙여놓고 쓰는 것도 좋고. 그래서, 고점, 그죠? 고점, 그죠? 응? 고점이죠? 뭐 이거 관계 간 거야? 뭐 고점도 아니지, 이 고점이죠. 조심해야 될 자리. 응? 최고점이죠? 볼 거 없죠. 이건 이 자리, 그죠? 뒤지는 자리. 이게 빠지면 뒤지죠. 마지막 척을 한다고 조심하세요. 이거 깨지면 큰일 납니다. 이거 70짜리. 70에서 깨진 자리. 바동. 대박구 자리. 대박구 누르면 대박. 이런 거 뭐 볼 것도 없고, 뭐 이 밑에서 뭐 볼 게 뭐 있냐. 이 파동을 왜 봐. 20선이 방향이 위, 5선 방향이 60선 방향이 위가 좋지. 그지? 이거는 뭐 올라
올라타지도 못하고 볼 것도 사실 없어. 이것만 보는 게 아니야. 이걸 봐야 돼. 이걸 보고 도움을 받는 거지. 뭐 이게 중요하지. 이게 중요하겠어? 단지 이거를 봤는데 애매해. 그럼 이걸 같이 봐야지. 그게 보조지표지. 안 그래야. 자, 여러분 조심할 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깨졌는데 이거 옆으로 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간 조정 있잖아요.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있잖아요. 가격 조정. 기간 조정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기간 조정. 자, 이때는 이거를 내리는 동안에 얘는 수렴을 합니다. 이렇게 수렴을 해서 나중에 다시 대박 걸리면은 이때 다시 출발하면은 이거는 이런 파동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공부를 하는 거죠. 오늘 제가 이제 간략하게 30분 만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원포인트를 드린 거예요. 대략적인 원포인트. 주말에 드릴 거 미리 드렸으니까 살살살 한번 돌려보면서 한번 흥분도 한번 하시고 주말 좀 잘 보내시고요. 한 주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제자님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리플 좀 많이 다세요. 공부 내가 했어. 공부 좀 했어. 리플 좀 많이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기둥이었습니다.